해볼까요? 마법사는 뭐죠? 마법사가 뭐죠? 마법사. 안녕하세요. 마법사 아떼오드. 안녕. 저는 마법사 옥떼오드입니다. 안녕. 아떼오드. 네. 난 뮤지컬 배우 이창용이라고 해요. 반가워.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멋있다. 자, 그러면은 옥떼오드 함께 저희 이창용 배우님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공연 어땠나요? 얼음 공연 어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떼오드에서 올 처음으로 투자했던 작품. 아, 올해 연극. 처음으로? 네. 아. 장진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글을 쓰셨고, 배우들이 좀 활동 많이 하시는 요새. 저랑 같은 역할로 김선우 네네네. 배우도 있었고, 박호산 선배, 정웅인 선배, 이찬민 선배,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활동하는 신성민 배우. 네. 해가지고 2인극으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2층 저 끝에서. 아, 그랬어요? 1층에 좀 뒤에 있긴 있었는데. 아, 아니에요. 자리가 없었어요. 네, 사서 보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용룡씨 별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뭐 알죠. 알죠. 당연히 아는데, 창룡이고 용이고 용룡이고 하니까 용룡씨 뭐 그런 거 맞지 않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어렸을 때 뭐 친구들도 다 용룡아 용룡아 이렇게 불러서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형 그럼 이 창룡은 무슨 창에 무슨 용자입니까? 창성할 창에 네. 날랠 용자요. 영어 이름으로 이제 윈도우 드래곤. 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용룡씨라고 불려주시는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 의혹 해명해달라고. 이거 아마 저의 그 인스타그램에 작년에 그때 이게 마늘을 수확해서 가을에는 고구마를 수확했고요. 사실 이제 그게 좀 컨셉이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친지나 어디 이렇게 좀 한적한 시골 이런 데 가면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계속 서울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귀농 하고 싶습니다. 하진 않았고. 아,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아, 이건 뭐 공통으로 좀 답변을 해달라고. 아, 저희 둘 다. 저는 사실 다양한 노래들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되질 않고 사실 조용하고 가사가 없는 노래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재즈 음악이라든지 옛날 노래들, 80년대, 90년대. 요즘에는 BTS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일부러 굉장히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뭐 뮤지컬도 활동하시는 박효신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하루를 진짜 마무리하는 뭐 박효신 숨이라는 곡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굿바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박효신님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아, LG 트윈스 시즌 개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네, 특정 팀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LG 트윈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시즌 개막. 사실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그렇지만 우천 취소로 인해서 오늘 개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코어 아까 1대1까지 보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야구 굉장히 좋아하고요. 야구 선수가 있지 않아요? 같은 이름에? 아닌가? 아, 임창용 선수가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결혼식 축가를 갔는데 축가는 뮤지컬 배우 임창용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LG 트윈스 올해는 좀 좋은 성적 네, 팬으로서 좀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쓰리미야 에피소드. 네, 아떼오드의 투자가 네. 들어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동호 형, 강동호 키가 거의 187, 187. 굉장히 크고 멋진 형인데 제가 공연하다가 그 어떤 씬에서 가방을 막 찍으면서 철로 쇠로 된 뭐 이렇게 뭐, 있죠 이런 거 있죠. 네. 훔쳐온 맞아요. 그런 것들이 소품들이 네, 소품들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바닥이 깨져버렸어요. 바닥이 그 동호 형 그걸 모르고 그 리차드 역할 되게 멋있잖아요. 응. 거대한 걸로 들어왔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네. 저는 에피소드 네, 네. 저도 좀 들어주세요. 네. 뭐 10주년 할 때 그 송원근 네. 형이랑 저는 네. 페어였는데 형이 그 이만한 사람이 멱살을 확 잡는데 되게 작아지더라고요.
소리가 방송이 잡혀가지고 작품 자체가 또 그날그날의 또 어떤 그 배우들 간의 화학작용이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이 메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꼭 따주세요 하지마 네 용떼우드입니다 아 용떼우드 네, 그 저의 어떤 이 TMI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을 부리시는 네. 그런 거죠? 그럼 혹시 마법을 부려서 제 이걸 지워봐 주시겠습니까? 빨간 이 머리를 아 마법 부려주시죠 아, 예. 네 아, 참. 없애주십시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욱진 배우님을 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근황이 궁금해요 아 요즘 근황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잘 쉬고 있습니다 요리도 해가면서 어제는 또 비가 와가지고 전을 부쳤는데요 아 어머니가 보내주신 부추김치 오징어 생오징어 잘라가지고 오징어 맛있어요 네. 정말 정성스럽게 크게 크게 바삭하게 뒤집었는데 다 탔더라 아 네. 요즘 근황 탔습니다 네. 네. 얼굴도 타고 그것도 타고 네. 아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오셨는데요 학교 다닐 때 저를 알고 계셨나요? 서로 근데 서로 알고 있었죠. 아, 네. 서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네, 밝고 활기차고 네. 그런 후배로 기억을 하고 저는 욱진 배우랑 같이 수업을 교양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욱진 배우는 저랑 같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섭섭하셨잖아요. 네. 아, 저도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뭐야? 공익근무요원 출신입니다. 그때 이제 형님은 이제 졸업을 하고 굉장히 또 바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팬카페 제가 가입을 하고 그 쪽지를 보냈어요. 선배님 저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기억을 시대를 아니, 기억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쪽지를 보냈던 게 기억이 딱 났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 저희가 그 뮤지컬 하는 그 연습실이 있잖아요. 학교에 학교에 그 개인 연습실. 근데 그때 가면 항상 그 이창용 형, 박영수 형 걔가 계속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연습을 못했다. 근데 이름만 또 얘기할 거야? 그 이창용 형, 박영수 형 그리고 저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F킬라. 왜냐면 저희가 연습벌레 출신이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데빌의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거기 그때 연출님이 욱진아 너는 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역할인데. 어디 영천 새마을 거 지금같이 연기를 하냐 이런 그 노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 혹시 보셨어요? 공연? 미안하지만 아, 장승조 형 하는 거 보러 왔어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 또 서운하려고 한 게요 장승조 형과 저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아, 굉장히 서운하네요 오늘 고은정 형이랑 같은 역할이었나요? 아 고은정 형도 아니고요 어? 어 형 집중 안 하신 거 같은데요 그때 X는 펀드 매니저 아니야 꽃뉴페어라는 별명 알고 계셨나요? 물론 알고 있었죠. 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동화 형. 아... 저랑 2014년도에 처음 동화 형이랑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3미 때? 네네네. 아, 3미 때. 그 이후로 한 2, 3년 동안 되게 2인극을 둘이서 많이 했었어요. 또 저희는 또 용류페어. 용류. 네. 용류페어. 네, 용류페어. 앞으로 이제 용류페어를 또 자주 볼 수 있는 네. 용떼우다 욱떼우드 네. 이제 아떼우드에서 좀 좋은 작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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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저희를... 듣고 계시죠? 한 번만 시켜주세요 잘한다 네 아니 떼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 오늘 약속했어? 네. 드라마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야. 전... 댕댕미가 있다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봤을 때 강아지들이 보면 보통 이 코끝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줌 되나요? 코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댕댕님 네.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컨텐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아떼우드도 좋은 작품에서 저희를 캐스팅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라떼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따랑따랑 눌러주신다면 저희 아라떼는 더 재밌대 TV가 앞으로 더 번창할 거라고 믿고요 이 TV가 더 번창해야 저희도 작품 인터뷰로도 인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꼭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라떼TV도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사랑해주세요 네.